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동래 맹년동역에서 또 나오니까 저 청마아파트에 거리 뭐한 100m 정도 또 떨어졌는데 또 자율 게시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이중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또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청마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청마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청마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게시판이고요. 지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청마아파트 바로 앞이고요. 청마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청마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이 동네 참 보기 힘든데 제가 요 천세 물건이라고 나와서 일단 찍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혹시나 빠진 물건 없으면 안 되니까 한번 이중되더라도 찍고 있습니다. 이중되더라도 찍고 있습니다. 셋이 잡겠습니다. 셋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 잡고 있습니다. 셋이 잡고 있습니다. 셋이 잡고 있습니다. 셋이 잡고 있습니다. 저녁시까지. 셋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잡겠습니다. 또 세 개 잡겠습니다. 하나, 세 개 잡았고요. 그 다음 또세개 내려옵니다. 손가락부터 몇 가지네요. 맞습니다. 세 개 잡겠습니다. 전세 또는 매매도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은 전세 게시판 그래 되어 있지만, 실제는 매매도 있습니다. 매매도 있습니다. 실제는 매매도 있습니다. 세 개 매매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개한 마리 잡겠습니다. 세개 잡겠습니다. 이곳으로서 명륜역에서 나와서 지금 두 번째 주민자율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